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세션 타임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네. 네, 요새 사장님이 이제 그 엮어 올리는 거에 굉장한 이제 재미를 좀 느끼고 계신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이번에는 뭐랑 뭐랑 싸움 붙일까? 맨날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야마하입니다. 그죠, 그죠. 저희 뭐 지금 세탐의 야마하 기타 두 개가 격돌하는 거는 지금 처음인데요. 그렇네요. 네, 야마하의 랩스타라는 그 최상위 라인이 있었거든요. 그쵸, 그쵸. 저희가 2022년도에 리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가격에서 저희가 좀 이제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가격을 좀 더 끌어내렸습니다. 네, 신년 이벤트죠.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가격은 요 시기 한정 가격이니까 요게 지금 유튜브 이 올라간 시기에 보시면은 아마 그 가격 그대로일 텐데 이게 뭐 예를 들면 나중에 뭐 1년 전 영상 뭐 이렇게 했는데 가격이 달라졌어요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요 올라간 시기에서 조금 시간이 지났다면은 꼭 판매사의 그 판매 정책을 확인을 해보시고 가격 확인을 다시 해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거 뭐 거의 지금 거의 50% 할인이네요. 거의. 뭐 여기서 보자면은 400에서 이제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그때도 이제 할인이 좀 들어가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할인이 들어가도 200만 원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제 300이었으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지금 200 중반까지 내려갔으니까 지금 이게 랩스타를 살 수 있는 가장 적기가 아니다. 사실 이 랩스타는 그 아는 사람들만 아는 숨겨진 명기 약간 맞아요, 이런 맞아요. 느낌이 있어서 옛날에 야마하가 그랬어요. 야마하 일렉 기타가 이 최상위 라인들은 퀄리티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 엄청난 퀄리티에 비해선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야마하의 상위 라인들이 많이 사랑을 받았단 말이죠. 옛날에 막 야마하 막 SG 막 3000, 2000 막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 애들이 되게 유명했었는데 그게 몇백만 원 했거든요. 막 300만 원, 400만 원. 근데 그게 비싼 거 아니야? 근데 타 브랜드로 가면은 그게 거의 뭐 500, 600 이상 그죠, 그죠. 급의 가격대 기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퀄리티를 늘 뽑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상위 라인들은 야마하가 돈이 이게 가격이 판매 가격이 좀 비싸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배신당하지 않는 브랜드죠. 맞아요. 좋습니다. 지금 판매가 430만 원에 할인가가 258만 9천 원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할인 행사 기간이 끝나면 다시 300만 원대로 복귀를 그렇죠.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출전 선수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마하의 RSP 랩스타 P02T고요. 그리고 여기는 RSP20입니다. 20. 요거는 이제 험버커가 들어가 있는 기타고요. 자, 여기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의 1번 출전 선수. 네, 야마하의 랩스타입니다. 랩스타 시리즈. 해서 이게 그 어때요? 빈티지 모던 바이크 이런 거에서 이제 디자인 컨셉을 따와가지고 일본의 장인 정신과 함께 버무려서 만들어낸 게 바로 랩스타 시리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랩스타 프로페셔널. 이거는 일본 마스터 루시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일본제 이렇게 인장 마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약간 커스텀샵 같은 라인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뭐 커스텀샵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플래그십 정도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여기 이제 주요 스펙들 메이드 인 재팬 챔버 바디 그리고 카본 파이버 레인포스먼트 얘기가 나와 있고요. 패시브 포커스 스위치 여기에 여기 디자인 컨셉이랑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런 식으로 어쿠스틱 레조넌스가 조금 살아있는 네, 5단 스위치인가 포커스 스위치 있고요. 여기 IRA Initial Response Acceleration 이게 초기 응답 가속화 이게 저기로 가면은 ART라고 어쿠스틱 레조넌스 인핸스먼트 AER이죠. Acoustic Resonance Enhancement, AR이군요. 네, 뭐 그런 것들을 맨날 잘 만들어요. 맨날 잘 만들어. 맨날 잘 만들어. 항상 이런 뭐 약자로 이렇게 되는 거. Initial Response Acceleration, Acoustic Resonance Enhancement 이런 거. 좋습니다. 이렇게 스펙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피그공 타입의 VP5N, 5B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급진 스펙도 보실 수 있고 컬러가 아주 예쁘죠. 예뻐요. 스위프트 블루에다가 선셋 버스트 크리스프 골드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RSP20을 보게 되면은 VH5N인데 험버커입니다.
험버커 픽업 세트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서 요거 사운드를 비교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나머지 스펙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냥 이제 그 랩스타에서 그 픽업 컨셉에서 오는 사운드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점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02T 같은 경우엔 79.5. 선생님은 기타로 피구공을 타자. 저는 오메가3. 약간 기름인데 되게 건강한 기름.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RSP20 같은 경우에는 79점.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 여기 나와 있네요. 불포화 지방산. 몸에 좋은 기름. 네, 이렇게 거의 뭐 비슷한 그런 평을 받고 점수도 비슷하게 받았습니다. 네, 그럼 과연 오늘 사운드를 네. 들어보면 어떤 느낌일지, 어느 게 더 레코딩에 적합할 것인지 바로 은총 씨 시연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네. 오늘은 또 야마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은총 씨가 시티팝 일본풍의 그 시티팝 스타일의 반주를 한번 준비를 해 봤어요. 네. 해봤, 그 기타가 생긴 게 좀 잘 어울리잖아요. 네, 네, 맞아요. 시티팝이랑. 네. 네, 반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느낌이죠. 약간 반주를 듣는데 그 노래가 생각나요. Stay with me. 맞아요. 네. 그거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 소리 예쁘다. Stay with me. 아주 건강하고 짱짱한 피구공 소리가 그죠? 나네요. 어, 좋네요. 가볼게요. 네. 그리고 굳이 어울릴 것 같지는 않은데 아르페지오 한번 해볼게요. 아르페지오요. 네, 사실 저희는 많이 들려드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굳이 필요 없죠. 네. 해볼게요. 아이 좋다. 네. 아주 플레이가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잔망스럽네요. 아주 좋아요. 잔망적인 거죠. 네. 다음에는 어우, 앰비언스. 아, 저건 아니죠. 가볼게요.
이 정도. 아주 좋습니다. 이게 참 애매해요. 이거를 백킹을 해야 될 것인가? 드라이브 백킹을. 일단 하는 것만 들려드리고 한번 받아본 다음에 별로면은 마지막 레코딩 쓰지는 않는 걸로. 그럴까요? 네, 한번 연주하는 걸 들려만 드리죠. 이게 왜냐면 백킹을 쳐버리는 순간 확 루즈해지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게 어울릴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묻혀놔 보죠, 네. 그냥. 너무 네. 좋구나? 아닙니다. 백킹은. 네. 백킹이 깔리는 순간 뭔가 갑자기 이상해졌죠? 리듬이 확 죽으면서 그죠? 루즈해지죠. 바로 솔로 갈까요? 네. 네. 그게 나을 것 같고요. 네. 뒷절반만 솔로 한번 해볼게요. 아, 솔로도 그냥 부드러운 톤으로. 네. 볼륨만 조금 올라가면 될 듯. 뮤이 좋다. 드라이브 톤도 완전 그 부드러운 걸로 가볼게요. 아이 찰지다. 좋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멜로디가 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 그거 칠 뻔했어. 따라따라따라 이거 칠 뻔했어. 세미 드미가 바로 나오네 그냥. 그죠? 네. 그런 스타일로 한 거였는데 손이 네. 따라가네요. 그죠? 네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네. 피구곡만으로도 굉장히 다채로운 느낌의 세션 스타일의 연주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험버커로 기타 바꿔서 네. 조금 더 톤 차이가 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사운드로 정리를 해서 같은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랩스타 진짜 기타가 좋긴 좋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랩스타가 이제 유저들이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근데 이제 이 기타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얘만의 그 매력이 있어요. 그 깔끔한데 담백하면서 그 오메가3가 맞는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름기도 있는데 뭐 착 빠져 있죠. 잘 빠져 있고 소리도 예쁘게 맞아요. 매끈하게 떨어지는 맛도 있고 깔끔하고 성실하고 알차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네네네. 네. 되게 이런 거 이제 속 부대끼지 않고 기분 좋게 맛있게 배부르는 느낌.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느낌. 저희 다음 시간에는 험버커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의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스.